축구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최약체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 팀이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홈경기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경기장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그 현장의 소리 듣고 올까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사령관 홍명보 감독입니다. 홍명보 감독입니다. 외치니까 정몽규 나가! 야, 이런 소리까지. 현장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0 무승부.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요, 지금 사실은 우리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약체였거든요. 거기서 0-0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체제로 바뀌고 난 뒤 그게 첫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상대는 오만. 오만전 승리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축구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는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박문성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예, 오늘 경기 예측하기에 앞서서 지난 경기 분석부터 해봐야 될 텐데 네. 금요일에 열린 팔레스타인전 어떻게 보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스포츠 면보다는 뭐 시사, 정치, 경제 이런 거 다룰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렇죠.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가 정말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네네. 벌어졌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를 홈에서 이 정도 상대를 불러서 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예. 가장 못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역대 다 통틀어서 지난 금요일 경기가 최악이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유럽 팀이나 남미 팀 아니면 아시아에서 강한 팀을 불러서 예. 했을 때 뭐 우리가 좋지 못했던 원치 못 않았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는 있죠. 예. 축구 경기에서 질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있지만 상대가 팔레스타인이었고 홈이었다는 걸 생각하자면 그리고 경기 결과를 떠나서 그 보여줬던 경기 내용까지 고려하자면 저는 네. 아마 역대 손꼽을 만한 그런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제가 FIFA 랭킹상으로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23위 팔레스타인이 96위. 이게 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수치상으로도. 팔레스타인 선수들 중에는요.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유럽파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황희찬 선수들을 다 출동시켰잖아요. 다 왔어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이건 솔직히 좀 정말 제가 말 표현되었던 것처럼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과 결과였던 거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조차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가장 큰 문제점 뭐가 제일 답답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식재료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요리가 맛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문제보다는 그 재료를 요리했던 셰프의 문제가 좀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혹은 교체로 투입됐던 황희찬 또 아니면 뭐 황인범이라든지 이재성 유럽파들이 정말 많이 우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개개인들의 실력이 팔레스타인과 견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로 격차가 좀 크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 선수들이 유럽에서 막 뛰다가 왔기 때문에 예. 그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컨디션 문제는 얘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홈에서 그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경기 운영을 했던 이거는 뭐 감독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물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고 첫 경기였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들로는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다른 내용을 준비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반론을 해보자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했다. 그러니까 뭔가 발을 꼼짝할 네. 수 없을 만큼 집중 마크 당한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홍명보 감독도 부임한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임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뭐 파악하고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 기량 발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아시아에서요 우리를 만났을 때 밀집 수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 마크를 하지 않는 팀이 있나요? 하하, 그러니까 네.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면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상돼 있는 것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예상되어 있었던 변수에 대해서는 대처의 문제지 그걸 끝나고 나서 아 이래서 우리 안 됐어라고 핑계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대처를 했어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 부족에서 저도 아까 그 얘기는 좀 드렸지만 네, 뭐 그걸 네.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사실 좀 전술적으로 상대가 준비해온 거에 비해서 우리는 전술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전술도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요. 예. 바로 전술 짜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인 준비와 지시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아, 팔레스타인을 분석하고 전술을 짜서 뭐 시간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도 제시를 하면 딱 지도 보고 금방 그 산에 이 지도를 파악해내는 그런 정도 선수들을 불러놨던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전술적인 표현 중에 좀 어렵긴 하지만 라볼피아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을 네. 뒤에서 수비수들이 빌드업, 공격을 출발을 할 때 패스를 시작을 할 때 센터백 두 명, 중앙 수비수 두 명이 볼을 돌리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미드필더 한 명을 수비 쪽으로 내려서 세 명이 그 패스의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걸 3자 빌드업, 세 명에서 빌드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3자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 시도를 했죠, 이번에.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센터백 두 명이 해도 되는데 상대가 강하게 압박 들어오게 되면 볼을 뺏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명이 더 하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하면 세 명이니까 두 명이 할 때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아? 라고 해서 쓰는 전술인데 상대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이 올라와서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면 굳이 세 명이서 뒤에서 볼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세 명이 굳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으면 불필요한 인원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잉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과감하게 선수를 위로 올려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해서 밑에서 세 명이 플레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더가 내려왔던 중앙이 비어버리죠. 중앙이 비니까 거기서 짧은 연결을 못하고 롱볼을 때리죠. 우리에게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에게 긴 볼을 연결해서 해결해봐. 이러니 네. 우리의 손흥민과 이강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잘 뛰어야 될 텐데 역대전적만 네네.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4 5만이 1, 4대 1로 압도적인 우위예요. 네. 이게 지금 5만으로 가서 치르는 원정 경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축구가 원래 그 중동 원정 경기에 좀 약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중동은 우리에게 기후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동의 이슈도 좀 있겠죠. 그렇죠. 시차 문제도 있고. 모든 원정은 다 힘들긴 하는데 중동이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뭐 오만은 우리가 역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졌는데 그게 2003년에 코엘루 감독이 있을 때 원정 갔을 때 1대 3으로 져서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오만 쇼크라고 불리우는 그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쭉 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네. 사실 우리가 오만을 두려워. 오만 무서워. 이럴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만은 저 피파 랭킹상으로 보면 우리하고 얼마 차이 나나요? 오만이 76위이기 때문에 우리랑 53계단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예. 격차가 좀 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최근에 우리가 보면 아시안컵 때 요르단에게 우리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팀도 쉽게 못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아시아 축구가 많이 성장을 한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상 궤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이후부터 임시 감독 두 번, 그리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복잡함과 어지러움과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이 계속 어수선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모아지다 보니까 좀 쉬운 혹은 수월한 상대를 만나도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팀이 어수선하면 선수들 네. 멘탈 많이 흔들립니까? 뭐 그 정도 많이 흔들리냐 적게 흔들리냐를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선수들도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결과 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집중하고 오늘 경기를 이끌어낼 것이냐. 아, 방송 해설위원이 이 점은 좀 더 신경 써라.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신다면요? 안 쉬울 겁니다, 진짜로. 제가 오만의 그 바로 직전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봤는데 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니, 76일 하면서요. 근데 우리랑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 요즘 축구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능력보다는 그 선수를 묶어서 싸우는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요즘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거기 오만의 감독이 체코 출신 유럽의 체코 출신의 시라비 감독이 올해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조직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지난번 이라크 경기를 0-1로 지긴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앞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볼 상대가 아니고요. 저는 일단 먼저는 지금 인터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오만을 약간 좀 너무 쉽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또 오만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오만이 밀집 수비를 할 거다 이러는데 오만의 스타일은 밀집 수비하지 않습니다. 상대 오히려 우리를 만나서도 공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한 번의 그 이 전략 전술에 대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만의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대표팀 내부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파들 같은 경우는 역시차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네. 유럽 시차에 있다가 한국 시차에 한번 맞췄죠.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시 중동으로 갔어요. 그럼 시차가 계속 거꾸로 한번 더 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역시차라 불리는데 그런데다가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바레인 원정을 떠나는데 일본에서 경기한 다음에 바로 전세기를 통해서 이동을 했지만 우리는 일반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한 14시간, 15시간 정도를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선수들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대비도 잘해야 되고 선수들의 어떤 컨디셔닝도 상당히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물론 저는 마음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전력적으로도 우위고 잘 싸울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두 번째, 제2의 오만 쇼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팔레스타인 쇼크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오만 쇼크 또 맞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선수들 가운데 특히 좀 이 선수에 기대한다, 이 선수 활약에 주목해라 하는 선수를 하나 좀 찝어주신다면? 네, 원정이니까 다 잘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강인? 예, 상대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음흠. 수비를 할 때는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를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을 상대가 주지 않을 때 그 공격을 풀어내는 걸 우리는 탈압박한다고 합니다. 네. 압박을 풀어낸다는 의미인데 우리 대표팀에서 탈압박을 제일 잘하는 기술적인 선수는 이강인 선수죠. 아하.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상대의 아주 좁은 공간을 풀어헤쳐서 거기서 직접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손흥민이나 다른 공격수에게 패스를 하건 그 어떤 킥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얼마큼 이번 경기에서 활약하느냐가 우리 대표팀의 어떤 성패를 좀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까 그 오만 팀의 새로 부임한 감독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는 좀 낯선 네. 이름이라 어떤 감독입니까? 체코 출신의 감독인데 한 최근에 5년 동안 체코 대표팀을 이끌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는 그 유럽 선수권 대회 우리가 유로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인데요. 유럽의 네. 월드컵이라고 하는 음흠.
그 유로 2020 대회에서 체코의 8강 돌풍을 일으켰던 와. 그런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중동팀들이 그 유럽이라든지 이쪽의 지도자들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감독의 어떤 지략 싸움에 있어서 또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사태도 벌어졌던 거고 축구 팬들의 네. 부정적인 시각 여전한 상황이에요. 이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각종 잡음들 요거는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경기장의 문제가 있고요. 경기장 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장 내의 문제는 예. 그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대표팀 경기를 뛰는 거고 우리는 또 응원을 할 겁니다. 음흠. 뭐 사실 지금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월드컵 지역에서는 응원 안 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아, 우리 선수들은 다 응원을 할 겁니다. 물론이죠. 예, 오늘 밤에 있을 오만 경기도 응원을 할 거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요거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는. 왜냐하면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것은 공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 달 24일에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걸 또 묻기 때문에 예. 저는 경기장 안에서는 열심히 뭐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되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문제는 사실 그 경기장 밖으로 이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따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직 승리뿐이다. 어제 홍명보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오늘 승리뿐입니다. 오만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이 잡음들, 이 지금 축구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또 다른 트랙으로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문성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